됐어. 더 들어오면 말할 거야. 네, 참 이곳은 참 익숙한 장소죠. 얼마 전에 여기서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여기서 또 저희 샤이니의 12주년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혼자서 좀 외롭지만 우리 멤버들도 없고. 자, 이거 뭐야? 태민 이거 보여줘야 된대요. 태민 오이유. 자, 이런 게 있고. 아무튼 다들 지금 이제 뭐야, 밥은 먹었을라나? 밥은 먹었어요? 벌써 6시 40분. 이제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니까 뭐 간단하게 뭐 먹으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랑 다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이렇게 12년 동안 함께 해준 팬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늘 어떻게 보면 이런 기념일에 멤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었던 게 되게 익숙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제가 혼자서 기념일을 챙기고 하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 생각엔 여러분들과 뭐라도 이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저는 혼자 그 생각도 했었어요. 케이크를 혼자 사가지고 오늘 그냥 집에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보여주면서 뭐 라이브 같은 걸로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네,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스케일감 있게 하게 되었어요. 이거 뒤에 우리 또 스태프분들이 축하한다고 이게 샤이니 풍선도 달아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브이라이브는 아마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맞나? 맞아. 네. 하이. 쿄와 한국어로 샤이니가 한국어로 데뷔했다. 12년이었다. 희난데스요. 기념 희난데스가 すごく 今まで私に応援してくれて感謝しているし、こうして一人で皆さんと話すのがちょっとなんて言うんだろう、寂しいし、ちょっと慣れない気分なんですが、でももう今日楽しんでください。 네. 자,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여주기 전에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근데 케이크를 조금 꾸며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케이크가 있는데, 제가 했으면 하는 뭐 글씨라든가 아니면 뭐 데코 막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주세요. 재료는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보일라나? 네, 됐다. 이거를 제가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분명히 이걸 멤버들이 보고 있다면 이제 잔소리가 벌써 막 들려요. 민호 형이 네가 뭘 만드니, 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키 형은 또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좀 이러면서 또 있을 거고, 또 온 형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실실 웃고 있을 건데, 아마 오늘 또 안 그래도 멤버들이 또 뭐 올렸죠? 뭐 올렸, 내가 보진 못했는데. 아 진짜? 온유 형만 올렸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리더 온유 형만 올렸다. 이걸 만약에 키 형과 민호 형이 보고 있다면 꼭 올리세요. 응? 알겠죠? 자, 이게 이제 꾸밀 건데,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되나? 이게 뭐지? 이거 왜 따뜻하지? 이거 녹아야 돼서? 이건 뭐예요? 초콜릿. 이게 글씨 쓰는 거고, 글씨 쓰는 게 있고, 이거는 진주. 이거 어렵게 공수한 진주입니다. 이거를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쓸 수 있고, 과자들 이런 것들, 이제 초콜릿 뿌리는 게 있고, 크림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할까요? 글씨부터? 오케이. 네, 글씨부터 적어줄게요. 그러면 나는 샤이니는 근데 이 색깔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민트 색깔에 어울리는 색은 뭘까요, 여러분? 자, 민트색엔 어울리는 게 그냥 흰색? 이거 흰색인가? 잠깐만요. 흰색으로 쓸게요. 흰색 괜찮겠죠? 자, 흰색으로 쓸 겁니다. 이거 거꾸로 써야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잘 보일 텐데. 아, 이거 네, 이렇게 해야지 보이네. 아니, 잠깐만요. 뭘 쓰지? 말로 그냥 말로 해주세요. 어떻게? 나 그냥 이렇게 할게요. K를 내야 돼. 아니야, 여기서 내가 쓰고 보여줄래. 어? 이런 느낌이네. 일단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나? 아, 근데 잘 안 보이네 여기서. 아쉽다. 이렇게 쓰고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좀 더 해야겠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이제 잘 보이게 해줄게요. 이렇게. 그죠? 내 멋대로 하는 케이크 꾸미기. 약간 그거 같다. 메리 투 더 뮤직 거기 나오는 소품 같아요. 저 또 별명이 템카소라서 제가 살짝 뭐만 하면 다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변해요.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안 산다. 아무튼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고 샤이니는 또 빛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또 컬러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컬러풀한 걸 당연히 얹어줘야겠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아, 이러면 옷 안에 들어가겠다. 어, 이쁘다. 괜찮은데? 그죠?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아, 이 색깔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그냥 자르면 나와요 지금? 이거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저기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일단 테두리를 좀 꾸며줄게요. 됐다. 그럴싸해졌고. 진주.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어디다 해? 이건 하지 맙시다. 할 데가 없다. 아니야, 하나만 하자. 누가 오셨어. 이렇게 하고
에이, 수정증. 제가 최근에 약간 뭐랄까 이상한 뭐랄까 취미 같은 게 조금 생기려고 해요. 요리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이제 보다가 요새 그 미역국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고 직접 해보려고 해요. 나중에 제가 미역국 만들게 되면 제 꼭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김치찌개도 제가 할 줄 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여줄게요. 진짜 제 맛은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모양은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데코니까. 이게 뭐지 근데? 됐다. 이 정도면 되겠죠? 뭔가 더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면 핑크색으로 이름을 적자. 아이고. 아. 어? 아, 이거.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는 쓰면 안되겠다. 이거 안돼. 이거 말고 이거 너무 뜨거워. 아 이거 좀 아 이게 너무 그런가 보다. 살리고 너무 녹았어. 너무 녹았어. 지금 이거 뭐라 쓴 건지 알아맞힐 거예요. 아 보여요? 뭐라 쓴 건지 알겠어요? 맞아, 오늘 쓸게요. 어떡해. 아, 이 형 이름 너무 스펠링 많아. 자, 내 이름을 적었어요. 멤버들 이름을 적었는데 오디오 이거 종현 이건 너무 망가져서 민호 때 호부터 좀 감을 찾았어요. 호 그다음에 여기 밑 어디 있어? 이거 키 보여요? 그 태민. 네, 이렇게 제가 만든 케이크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초를 불어 붙여 있죠? 아 이거 뭐야? 이건 여기다
12주년이니까 12주년이니까 12개만 있으면 돼요. 둘 해서 불을 켤 건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동안 좀 뭔가 흘러보자. 있어. 아니다. 뭘 하면 안 되겠어. 어. 여기 불 끄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 말 같이 불러주면 안 돼요? 생 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샤이니에 생 축하합니다. 그럼 저 혼자 볼게요. 네. 이렇게 샤이니의 생일 12살이 된 만으로 12살이 됐고 13살? 13살? 13살 이 된 샤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케이크 만들기 끝. 이거 누구 주면 좋아? 뭐 못 주겠지? 사오니까 이거는 못 주겠다. 제가 사실 이거는 뭐랄까 몸풀기였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진짜 주고 싶은 게 따로 있었어요. 나 휴지를 한 번만 이거 닦을래요. 네. 자, 이거 닦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꼭 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보면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뭐 1등 만들어준다 그리고 뭐 상 받게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상을 줄 거예요. 뭐 제가 준다고 뭔가 되게 엄청난 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레퍼런스가 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에 상 이름은 나 항상 항상 되게 글씨 너무 못났다. 항상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나? 내 상을 받은 지 맨 밑에 잠깐만. 그러면 위 어린이 아니지 위 배드 이 샤워 뛰었을 것 같아. 수녀입니다 맞나? 입니다. 사랑합니다. 이태민 드림? 아니, 샤이니 드림. 2020년 5월 25일.
글씨가 못 넣다. 잠깐만요. 좀 낫다. 이렇게 이거랑 사인. 여기서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전 모든 멤버들이 사인을 할 수 있어요. 될까?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일단 해줄게요. 민호 형 옛날 사인. 됐다. 자, 이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정말.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샤이니 팬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마 추후에 어떻게 드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이걸 하나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똑같은 거 말고 다른 버전.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상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거에 맞게 한 개 만들어줄게요. 문서 위조야. 맞아요, 문서 위조야. 미안해요. 여러분 갖고 싶은 상. 늘 그 자리의 상? 밥상? 밥상? 진상? 대근상? 응원이 대단하다 상. 이거는 좋겠다. 왜냐면 이거는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원이 대단하다. 이건 정말 난 자부심이야. 예를 들어 드림 콘서트 이런 거 갈 때 제가 진짜 정말 무대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의 길을 살려줬고 뭔가 옛날에 이제 샤이니로 이제 저희가 드림 콘서트 할 때도 저희는 진짜 대기실에서부터 되게 자부심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걸 거기 앞에 사진 찍고 여러분한테 올리고 돈 들고 막 그러면서 대기실에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좀 보인단 말이죠. 거기가 그 대기실이 이렇게 투명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보이는데 정말 그럴 때 막 되게 떳떳하고 뭔가 진짜 뭐랄까 어깨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으쓱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목소리 진짜 커요. 정말 응원. 대단하다 사람. 젖먹던 힘을 다해 인용 소리를 소리로 그 누구보다 보다 큰 목소리로 응원해준 우리 샤이니 월드 너무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은 샤이니의 자부심.
자부심. 해서 멤버 디자인.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서 위주가 아니에요. 옛날 미노용사 이게 좀 아쉽다. 됐다. 짠. 이제 이건 다 같이 먹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무슨 상을 줄까? 이거는 이거 좀 약간 편의 느낌이 나려나? 처음부터 진짜 샤이니 처음부터 가장 처음부터 좋아해줬던 팬분들 중에서 한 분 개근상 어때요? 이 어리 이 사람은 12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한결같이겠지? 아니 뭐 특히 중간에 막 딴 데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무튼 12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샤이니만을 바라보고 으로 이상을 수여합니다. 아 마이너 수여합니다. 아 날짜 안 썼다 이거 잠깐만요. 2020 20년 9월 25일 한 번만 더 사인 할게요. 멤버들. 어? 뭐? 그게 뭐야? 아이 여기서 여기다 뽀뽀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된 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라고? 지금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됐다. 됐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장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거 나중에 꼭 받아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제가 그 무브 앨범 거기 이제 포토카드 이런 거 이제 앨범에 추천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으면 나오는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포토카드를 발견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안트로 이거는 꼭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이거는 예쁘게 여기다 보관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거 댓글 있는 거죠. 이제 댓글을 읽을 건데 여러분들 입술 도장 안 돼요. 입술 도장은 요새 그 뭐랄까 저한테도 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위생을 생각해서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뭔가 그런 머리카락을 한 꼬마서 그걸로 마법 쓸 수 있어요. 아무튼 장난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12년 동안 고생해서 고마워요. 오메데또 아리가토데. 샤이니 아이따이. 나 입덕했을 때 초졸이었는데 벌써 대졸 백수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아 저도 초졸이었는데. 아무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신고 안 해요. 그래서 잘못입니다. 고긴 언제 먹을게.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는 저녁을 고기를 먹을 겁니다. 항상 얘기했듯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니까요.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리고 뭐 할까? 그냥 케이크 들고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정말 오늘 또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고 너무 기쁜데 아 팬분들께서 만들어준 해시태그 그 샤이니는 12년째 빛나는 중이라고 그거 아 네 거기 저희에게 해시태그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남겨줬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늘 생각하지만 우리 이제 팬 여러분들 샤이니 팬 여러분들 특히나 감성, 감수성 뭔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되게 뭐랄까 잘 알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항상 해줬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그런 믿음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느끼는 믿음이나 사실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뭐랄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희와 멀어지지 않을까 떠나가지 않을까 했던 믿음을 여러분들이 모습으로 함께 있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증명해줬고 그럼으로써 저희는 진짜 너무 행복한 그런 연예인 생활 12년 동안 했었던 것 같고 정말 사람들 사람으로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여러분 덕분에 진짜 뭐랄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멤버들이 사실 좀 있으면 제대를 해요. 이게 사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올해 안에 다들 제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 마음으로서는 나오자마자 멤버들이 머리도 자라기 전에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 정말 진심으로 그러고 싶거든요. 왜냐면 멤버들이 머리가 짧은 상태이고 나만 더 빛이 날 때 내가 제일 예뻐 보일 때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장난이고 아무튼 그만큼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은 정말 우리 멤버들의 진심 그런 게 있고 정말 아직 뭐랄까 우리가 건재하다는 거를 증명을 당연히 우리 샤이니로서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를 또 팬 여러분들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말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한 시간으로 또 옛날처럼 또 즐기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정말 긴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이 잠깐의 공백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네요. 오히려 그 12년은 짧게 느껴지지만 이 공백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랑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그만큼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다는 또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에이 혜민아 기범이 인스타 봐줘? 왜요? 기범이 뭐 올렸나 보네? 나 한번 볼래요. 나 보여주면 나 지금 봐도 돼요?
태민이가 서울이나 태풍들한테 받고 싶은 상 있어? 저는 괜찮아요 진짜. 어 이거 뭐야? 나 이거 볼래? 어 몰렸네? 이거 이때 회식 때다. 이거 아마 이제 이거 인스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가게에서 진 사람 술 먹게 하는 거. 이때 이런 노래하고 재밌었는데 진짜 다음에 또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와서 함께 즐겁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정말 기왕 술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모습이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트위터도 이제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브이앱으로 잠깐이지만 여러분들과 조금 뭐 케이크 만들어보고 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즐거웠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저는 슬슬 이제 가볼 거예요. 가봐야 합니다. 저 요새 잠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하자면 연습을 조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재정비? 재정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 제가 데뷔 초부터 한 20살 때까지 되게 연습을 나름 되게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고 사실 이제 연습을 조금 소홀히 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연습실 가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춤 연습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또 피아노도 좀 치면서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도 요새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 이제 와서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제 민호 형이 하자면 잘 안 해요. 왜냐면 민호 형은 공을 패스를 안 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가끔 이제 또 공 차는 거에 조금 빠져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멤버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놀이도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왜요? 연락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해줄까? 말까? 잠깐만 있어봐요. 어? 이거 누굴 거야? 근데 핸드폰 어딨지? 핸드폰이 사라졌다. 아 소시 때 아 잠깐만요 형 형! 민호 형! 어? 형! 뭐해? 형 화내면 안 돼. 뭐라고? 화내면 안 돼. 지금 방송 중이야. 알아, 나 보고 있어. 아, 보고 있어? 그래, 이게 멍청아! 형! 너 왜 누가 문서 미소하래? 뭐야? 어? 형! 야, 아니, 형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어? 형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형 리스네 뭐 이런 거에 사진도 안 올리고 어? 글도 안 올리고 했어요? 했어? 태민아 어 나는 지금 핸드폰을 받았어. 오늘 학교에 공원 본인을 사줬다. 그러면 어제 미리 했었어야지. 무슨 의미라니 그거 해야지. 나도 안 그래도 22일 날인가 올렸어 사진을. 나 그 회사 앞에서 그래 나는 그렇게 당일날 올린다 하는데 그날 꼭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 하긴 그치 어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어? 어 알겠어. 올렸어? 몰라? 그 보냈는데 어 올려주시겠지? 뭐? 아 진짜? 아직도 안 올렸어요? 아 올렸대 아 올렸대. 아무튼 형 좀 한 발 늦었어. 뭐 한 발 늦으면 당일인데
아, 당일이긴 하지만 뭔가 사실 원래 12시 딱 되자마자 했어야 돼. 어쨌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못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못했다라는 거잖아 결국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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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괜찮아. 키우는 나 올리지도 않았어. 형 감사합니다. 근데 뭐 내가 감사하다고 형한테? 아 그지, 그 감사하네. 아무튼 형. 나 혼자 이렇게 쓸쓸히 파티하고 있어. 근데 보고, 아 그래 어쨌든 아니 형 아이디가 뭔데? 그거는 당연히 형 안 갔잖아. 최민우라고 있다고? 세상에 형 얼굴 좀 보여달라는데 얼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형 댓글 좀 더 써줘. 내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만 본다고? 형 그래도 우리 팬분들께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만 볼 수 있어, 형.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하고 글만 본다고? 나도... 알겠어. 나도 형 안 볼 거야. 아니야, 형. 빨리 나와. 거기 뭐야, 서울은 공기 좋지? 여기? 어, 공기 좋아. 네, 오늘 시간 잘 보내고. 방송 잘해. 알겠어, 이제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났어. 이거 마지막이야. 아,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형, 일부러 형 주인공 역할 뺏어가려고 마지막에 전화해서 이렇게 뺏어버리고. 어, 자, 그러면 한 김에 형. 팬분들한테 한마디 길게 한번 해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여기 가까이 좀. 지금 하면 되나? 어, 해, 해. 샤이니 월드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이게 다야? 형 사랑한다고도 해야지. 끊었어? 안 끊었지. 어, 빨리 사랑한다고도 해. 사랑합니다. 아니야 형 너무 남자다워. 팬분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어, 더 사랑스럽게. 아니야 여기서 끊자 형. 아니 한 번만 해줘 형. 나는 이렇게 했잖아. 형은 더 해야지. 나 아니 나는 그 팬 나는 팬분들하고 좀 소통을 형보다 많이 해 밖에 있으니까. 어 형은 그래도 빨리 더 기다릴 수 있게 뭐라도 해야 돼. 빨리 시작. 아무튼 형 고마워. 알겠어. 방송 마무리 잘하고. 알았어. 어, 예, 형 축하해. 필승. 아 끝나. 응. 아무튼 아우 아 뭐야 민호 형은 이런 걸 꼭 잘 챙겨봐요. 항상 이렇게 뭘 이렇게 잘 보고 있대. 왠지 오늘 우리 멤버 중에 한 명 뭐 할 것 같더라. 아무튼. 아 역시 민호 형 최다정 항상 한결같은 이제 우리 다정이 형 그랬습니다. 여튼 오늘 이렇게 멤버들하고 통화도 하고 사실 다른 멤버도 연락이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이제 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같이든 아니면 멤버들이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있는 또 그런 뭐랄까 제가 얘기할게요. 뭐라도 하라고.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진짜 이렇게 예쁘게 꾸며준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가 공지가 좀 올라갈 거잖아요. 좀 있으면 공지가 뭐 날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앞으로의 이제 뭐랄까 계획? 이런 약간 스케줄 같은 게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샤이니의 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